네,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 며칠간 급락한 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26%가 하락한 가운데 S&P지수는 0.25%, 나스닥지수는 0.9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종목은 SBS입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5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뭐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지상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부터 유통, 부가사업에 이르는 단단한 밸류체인이 내재화되어 있는 회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 모델은 크게 광고 수익과 사업 수익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광고 수익과 뭐 협찬 수익이라고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TV나 라이더 시청률과 연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캐시카우이고요. 사업 수익은 보유 콘텐츠를 별도 가공 없이 국내외 OTT나 인터넷, 그다음에 IPTV, 특히 유튜브 등으로 통해서도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실적의 개선 요인으로 본다면 제작비 통제 부분과 사업 수익 증가 그리고 규제 완화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이 높은 이익 체력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도 높게 체력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천억 내외 제작비 통제가 이어지면서 유연 편성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 집행이 광고 시장 반등과 맞물려서 마진율 개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국내 1위 OTT 플랫폼이 웨이브의 컨텐츠 투자 집행, 그러니까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며 글로벌 진출이 또 본격화됨에 따라 컨텐츠 로열티 수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해외 판권 분할 판매 확대로 인한 해외 유통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그러니까 중간 광고 허용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 데에 이어서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출범 예정인데요. 결국은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라든지 미디어 수평 규제 등을 포함한 이 국정과제가 아마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우호적인 사업 운영 여건으로 조성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스튜디오 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IPO라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SBS는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SBS 긍정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가 뭐 혼조세이긴 했습니다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이 CPI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피크 기대감 형성되는지 관건이고요. 물론 지표는 분명히 빠질 것입니다만 이 빠지는 지표가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빠짐인지 아니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봉우리가 여러 개 형성되는 그러니까 몇 달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지표인지를 상당히 어떻게 풀이를 하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의 폭락세 진정 속에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국내 시장을 일부 반등시킬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전일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5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다소 오늘은 경계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반등보다는 다소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 자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한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와 장 마감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4월 물가 결과를 둘러싼 관망 심리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전제의 어떤 반등 탄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어쩌면 전일 아래쪽으로부터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 출회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오늘 밤에 이루어지는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어쨌든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급하게 또 주식이 빠진다기보다는 약간 경계 매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양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낙폭과 대한 반도체 소부장들의 강세가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관망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